제가 멤버 언니들 중에서 첫 번째로 개인 촬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포즈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감이 안 잡히고 조금은 어려웠었는데 하다 보니까 즐기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촬영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은 바로 인형입니다. 인형처럼 이렇게 뭔가 가만히 숙처지듯이 인형처럼 찍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많이 큰 친구 있죠? 얘랑 저희 친구예요. 캐치예요. 저희 캐치들이에요. 다른 그룹들과 다르게 편한 자세로 전혀 카메라를 신경 쓰지 않는 그죠? 그런 컨셉으로 찍어봤는데 둘 다 사이좋게 한 번씩 앉아봤어요. 안 되는 말 이러면 힘들었어? 텐스타 구독자 여러분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각자 개인 컷도 하고 유닛도 하고 단체도 다 했잖아요. 저희 로켓펀치만의 매력이 잘 담긴 것 같나요?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맞아요.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저는 전에 첫 번째로 입었던 착장이 뭔가 저희 로켓펀치만의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줄 수 있었던 어떤 옷 입었었지?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옷과 밑에 청 치마를 입었었습니다. 시은라 유니트에서 촬영했는데 맞아요. 강렬하면서도 힙한 분위기의 틴크러쉬 장르의 팝 댄스곡입니다. Bouncy bounce, make it pop pop pop, 잊지 마, I want it. Yeah. 2020년은 이번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우선 그 후에 아직 저희 6개월 동안 팬분들을 못 뵀잖아요. 그럼요. 팬분들과 다른 대중분들과 더 만나보고 싶은 저희의 네. 우선 계획 아닐까요, 여러분들? 네. 더 많은 장르에서 저희 로켓펀치가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텐스타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로켓펀치가 몇월 호? 4호! 저희 로켓펀치가 나온 텐스타 3호로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앞으로의 로켓펀치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켓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단체를 참여했잖아요. 좀 재밌게 호흡을 맞춰서 촬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저희끼리 촬영할 때는 진짜로 뭔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컨셉은 어떤 컨셉인가요? 다음 컨셉 어떤 컨셉이죠?